이번에는 이제 논리, 문자열 함수인데요.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 함수라고도 불러요.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오게 되는 거고, 이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 이참 부분으로 가고, 그 조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 거짓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left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텍스트를 갖다가 뽑아온다라는 거고, right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서 뽑아오는 거죠. 그리고 mid, mid, mid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몇 번째, 그죠몇 번째에서 몇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ifs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줄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복수계의 조건을 준다라는 거. 잠시 후에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S W I T C H 스위치스이치라는건 무슨 뜻이 있어요? 전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i f s 고 스위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있고 평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면 A고, 80 이상이면 B, 뭐70 이상이면 C 뭐 이런 예제입니다. 그런데 F1을 누르고 한번 볼까요? ifs 그러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A2에 있는 점수가, 이 점수가 90 이상이냐, 90 이상이냐 물어봐요. 네, 90 이상입니다. 만족한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예요. ifs.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계속 딸려서 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하나 암기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if 조건이 여러 개일 때 s가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A2에 있는 값이 80 이상이냐, 네, 그럼 B다. a2에 있는 값이 70 이상이냐? 네, 치, c다라는 거죠. 70 이상이니까. a2에 있는 값이 60 이상이냐? 네, d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60 이상이 아닌 경우. 빵점부터 59점까지냐? 따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추르르 표현하고 그럴 때는 f다.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if스에서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ifs 그래놓고 이렇게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주고 맨 마지막에 이 예시 같은 경우는 60 이상인 경우에 d지만 빵점서부터 59점까지는 true 그러면 f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서 체육기 핸드로 드래그하게 되면 해당되는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환하다 바꾸다 그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은 모니터고 K는 키보드, P는 프린터, S는 SSD, X는 없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스위치 함수를 쓰는 거예요. 스위치 전환해라. A2에 있는 값이, 이 A2에 있는 값이 M이면 모니터, K이면 키보드, 간단해요. P면은 프린터, S면 SSD, 없는 애들은 그냥 없음으로 해라. 간단해요. 얘만 좀, 얘도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스위치 함수입니다. 전환하다, 바꾸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m이면 모니터, k이면 키보드, p 면 프린터, s는 SSD 없는 경우는 없음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됐네요. 이렇게 해서 ifs하고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replace, substitute 전부다. 교체한다, 대체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일단 문제를 가지고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concat, 원래 concatenate, concatenate인데 concat으로 줄였어요. 텍스트를 연결하는 거, 엠퍼센드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A1셀의 값은 tr-a-80이고, B1셀은 tr-a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A1셀의 값을 B1셀로 바꾸 어서 표시하고자 할때 다음 수식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플레이스 리 다시 플레이스 장소. 그니까 다시 장소를 정하는 거니까 이제 교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a1에 있는 값 tr 다시 tr tr 다시 a 다시 80뭐 다시 또는 대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공백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Replace A1에 있는 값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얘를 뭘로 바꿔라? 공백으로 바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dr-a 공백으로 바꿨으니까 80이 되죠. dr-a 80 공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1번은 올바르게 결과가 나온 거죠. 됐네요. 또 칠판 지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컨 t CONCAT 합치는 거죠. LEFT A1에 4개, A1에서 요 4개 하고 그 다음에 MID, MID 나왔네요. A1에서 여섯 번째에서 두개 A1에서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째에서 두개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TR-A80 그럼 2번도 맞는 거고 1번 2번 다 맞아요. 나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Substitute 교체하다 A1 A1에 있는 값을 갖다 교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대시를, 요 대시를 공백으로 교체하라. 그런데, 다섯 번째에 있는 걸, 슬. 지금 다섯 번째 뭐가 있어? 없잖아요. 다섯 번째 대시가 어디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 5가, 이 5가 2로 바뀌면은 맞죠. 2로 바뀌면. 두 번째에 있는 대시를 공백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아, 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지도 않는데, 그죠?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4번 같은 경우, left a1에서 4개, a1에서 4개, tr-a, 그 다음에 a m p 합치잖아요 이건 컨 o n 이랑 같은 거예요. ampersand는 c o n 가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 i 가 아니고, right a1에서 2개, 그건 80이잖아요. 그러니까 tr-a80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의 사원코드 중첫 문자가 A이면 A열의 사원코드 첫 문자가 A이면 50이고 B면 40, C면 30 요기로 이렇게 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옳은 수식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사원코드에서 맨 앞에 있는 ABC를 뽑아 올려면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레프트 함수잖아요. 레프트, 그죠 l 프트예요 left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줄 거니까 이제 if문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if문에서 문자열을쓸 때는 항상 큰 따옴표. 그죠?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제 a,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야 되는 거죠. a, b, c.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i f 문의 조건은 뭐가 있어요? if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항상 조건이 먼저 오고. 조건.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일 때 참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개가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또 등장한다 라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는 if if 만약에 뭐뭐하면 그래놓고 left a2에 하나 a2에서 왼쪽에서 하나 그럼 a잖아요. 이게 큰따옴표 a 큰따옴표 a냐 물어봐요. a 예요 그러면 수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5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참이면 이제 50인데, 거짓이면 요 거짓 부분에 또 if가 등장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if, left a2의 1위는 b냐 물어봐요. b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 그래 놓고, 여기다 if, c냐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a, b 아니면 c니까 그냥 30이라고 한 거예요. 1번이 맞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려요? Right를 썼잖아요. Right. 오른쪽, h 2의 오른쪽이면 D에 111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제대로 됐는데, 여기, 여기, 보세요. 이게. 큰 따옴표를 써야 되는데, 작은 따옴표를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Right를 썼어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복잡해 보일수록, 눈여겨보시면 그 문제는 더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함수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기라든가 참조함수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함수들이에요 일단은 첫번째로 우리가 vlookup 이라는거 먼저 좀 살펴볼건데 우리가 여 이게 보면 이제 엑스루 컵도 있고 그다음에 브이루 컵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치루 컵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루컵루컵루 룩업, 컵에다가 룩업, 표시를 해드렸어요 루 컵은 뭐냐면 뭐예요 루기보다잖아요 그러니까 루 컵은 찾아오는 거예요 루컵루컵루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브이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V 이 B 같은 경우는 버티칼의 약자인데요. 얘는 값을 찾아오는데 어디서 찾냐면 이거 하나만 보세요. 첫 번째 열 범위의 첫 번째 열이요요것만좀 요, 기억하세요. VLOOK은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HLOOK은요, 허리젠 l 무슨 뜻이에요? 수평 아까 버티컬은 수직이란 뜻이 있고, 그래서 열에서 찾아오는 거고, h l o 같은 경우는 범위의 첫 행, h 리 r i 가로죠, 가로. vlookup은 열에서 찾아오는 거고, h l o o k 은 행에서 찾아와요. 일단 이거 먼저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요, v l o o h l o o k 은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반드시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왜? VLOOKUP이나 HLOOKUP을 쓸때 데이터가 항상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에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엑스 u 컵이에요엑스 u 컵 그래서 이제는 VLOOKUP. h 루 p 이 무색해졌죠 왜? x 루 p 을 쓰면 되거든요 이 x 루 p 은요 보세요 찾을 값을요 얘를요 얘를요 여기서 찾아요 찾을 범위에서 찾습니다 당연히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는 거 맞죠 그래놓고 찾아요 찾을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뭘 갖고 와요 반환 범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찾을 값을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로 겁니다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반환 범위의 값을 갖고 와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VLOOKUP, HLOOKUP을 안 써도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VLOOKUP과 HLOOKU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x l o o 이에요 그리고 x l o o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찾을 값이 없을 때의 텍스트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일치 유형 검색 방법 요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엑스루 컵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 동아리 학번, 학과명, 성명, 성명이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브이 u 컵을 사용하려면 이 성명이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런 데이터 상태에서는 이 성명 필드를... 앞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데이터에 대한 조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 싫다 이 상태로 하겠다. 그다 X를 그걸 쓰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성명을 입력하면 동아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지환 학생의 동아리 어데요? 디 당구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상형을 치겠습니다. 이상형 이상형 학생의 동아리는 뭐예요? 골프잖아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환한 당구, 이상형, 골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식을 줬느냐. 바로 이거예요. 는의 엑슬루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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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 A10은 이제 방금 전에 성명이고, 어디서 찾아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색깔 나는 거, 방금 전에 A10에 입력된 이름, 성명을 가지고 요 성명에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지유안을 찾았다. 지유안을 찾았어요. 그럼 지유안의 동아리 여기잖아요. 그럼 요 범위만 주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A2에서 A7, A2에서 A7. 간단하죠. 그리고 엔터. 이러면 은 동아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슬루컷이에요. 또 갈까요? 그다음에요. 엑스루 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학번하고 학과명이 한꺼번에 왔죠. 만약에 수식을 줄때 엑스루 컵 A10 성명 그다음에 성명 여기 범위 그리고 A2에서 a 7이 아니고 A2에서 C7. 그러면 학번과 학과명까지 심지어 같이 갖고 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유한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당구. 그다음에 지유한의 학번.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바로 x 루컵이에요 그런데, x 루컵 편하죠? v 루컵과 h 루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 제품명이 있고 가격이 있고, 현재 이 상태에다가 냉장고, 제품명, 냉장고라고 입력하면 가격이 바뀌는 수식입니다. v 루컵이에요 v 루컵 v 루컵 같은 경우 V가 뭐예요? 버티칼. 열이잖아요. 그니까 이 열, 여기서, 여기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첫 번째 열에서, d에 2, 제품명, 입력하면, a1에서 b에서, a1에서 b에서, 여기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이라는건뭘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 여기서 제품명을 찾아서, 1열, 2열, 두 번째에 있는 가격에 해당되는 걸, 0, 똑같은 걸 가져와라. 복잡하죠? 지금 엑스루 컵을 먼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더 복잡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엑스루 컵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f 제품명을 제품명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가격을 가져와라. 엑스루 컵으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v u 컵의 불편한 점을 해소한 게엑스루 컵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V lookup을 써도 된다. 라는 거죠. 하지만, X lookup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행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도 H lookup이요. F7, 제품명에 따라서, 가격. 가져오는 건데, A6에서 DH, A6에서 d h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E는 뭐예요? 행. 일행. 이행, 그러니까 제품명에 해당되는 이행의 가, 가격이잖아요. 가격 마찬가지로 콤마형 똑같은 걸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도 XLU컵으로 해결이 돼요. XLU컵 F7 제품명, BA6에서 DA6 BA6에서 DA6은 제품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에 해당되는 BA7에서 DA7 그럼 해당되는 가격이 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X루컵을 쓰겠죠. V루컵, H루컵 대신에 바로 그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V루컵 첫 번째 열에서 H루컵 첫 번째 행에서 불편함을 해소한 게 바로 X루컵이다라는 거죠. 됐네요. 이번에는 추수 추주는 한번 이제 살펴봤던 거잖아요.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1이면 인수 1로 가고, 2이면 인수 2로 가고,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셀이라는 거는 정보 유형 참조 영역. 이 참조 영역에 정보 유형을 갖다가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유형은 ROW, r o 로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행이잖아요. 행. 그래서 셀의 행 번호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단어 의미 그대로 셀 정보 그 다음에 ROW는 행번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오느냐, 텍스트가 오느냐, 논리값이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환되는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값의 유형을 반환하는데, 만약에 숫자가 왔다 그러면은 1이라는 결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인 경우는 2의 결과를 줍니다. 텍스트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값 같은 경우는 4예요. 오류 값은 16, 배열은 64. 그다음에 복합 데이터는 이제 128요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숫자나 텍스트 논리값 정도 1, 2, 4요 정도만 좀 버릇하게 넣어 두시고요. 특히 텍스트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프셋, 오프셋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셀 범위, 행수, 열수, 그다음에 구할 셀의 높이, 그다음에 구할 셀의 너비 그 다음에, 인덱스, 셀 범위가 있고, 거기서 행번호, 열번호, 행, 열. 그래서 셀 범위에서 행, 열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match, 매치, 일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자료, 셀 범위, 검색 유형, 이셀 범위에서 검색 자료의 상대 위치, 몇 번째 행이냐, 또는 몇 번째 열이냐, 그걸 갖다가 상대 위치를 가져오는 함수요 매치. 그다음에 x 매치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요. 매치와 x 매치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 x 매치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느냐? 와일드 카드 문자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치와 달라요. 그것만좀 신경 쓰시고요. 지금 뒤에 6 셀에 는 오프셋 a1, 2, 2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오프셋 떨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는 함수잖아요. 그럼 a1을 기준으로 해서 a1의 성명 이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콤마 e라는 건뭘 뜻하는 거냐면 아래로 두행 그다음에 열 오른쪽으로 두 개.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 둘 내려왔죠? 여기서 1열 2열 두 번째니까 2가 되는 거죠. 100점이 되는 거죠. 100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바로 오프셋이에요. 그리고 또 갈까요? 추주함수. 지금 여기 1이 입력되어 있어요. 추주. A1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1이면 홍길동, 2면은 이순신, 3이면 메가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추주함수. 여기를 3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메가더. 이렇게 바뀌잖아요. 2는 이순신. 이렇게요. 이 바로 추주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과일, 무배추. 이렇게 쭉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 인덱스 C의 3에서 C의 5 색깔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2,2 2행 2열 행열이잖아요. 그러면 1행 2행 1열 2열 그럼 뭐가와요 바나나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인덱스 C의 3에서 C의 5 여기 고 C의 7에서 D의 9 여기잖아요. 그래놓고 2,2마2맨 2. 앞에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이는 이행, 이열을 뜻해요. 그러면 이행, 이열이니까, 일행, 이행, 일열, 이열, 바나나 또는 양파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가 뭐냐면, 지금 이 인덱스는 범위형이거든요. 범위가 c의 3에서 c의 d의 5, c의 7에서 d의 9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이는 두 번째 에 있는 c의 7에서 d의 9,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행, 이열, 양파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까요? 다음 시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HLOOKUP. HLOOKUP 같은 경우는 허리젠틀 행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가로에서 가로. 뭘 찾아오냐면 1분기 실적이라는 걸 찾아요. 여기 지금 1분기 실적이라는 거 여기서 좀 찾아야 되는데 A2에서 C7. A2에서 C7 어에요 A2에서 C7 여기에서요. 이렇게 범위를 주고, 여기에서 뭘 찾아라. 1분기 시적. 첫 번째 행에서 H-lookup이니까, 얘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행의 값을 갖고 와라. 그러면은, 1분기 시적 1행, 3 5구2행 12743행. 결과는요, 오른 것을 찾는 거니까, 3번에 1274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H-lookup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또 갈까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주주 셀 타입 오프셋 그 다음에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얘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이제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부터 이거 먼저 볼까요? 셀, ROW, BS3, -E BS3, -E 요거 강수형, ROW 행이잖아요. BS3에 -E 있는 강수형의 행. 삼. 행. 그죠. 그럼 삼이 오잖아요. 그래 놓고. c h o 는 선택. 그죠. 셀. 요, ROW, BS3가 -E 아까 3이 왔잖아요. 3이라는 거는 C의 2가 1, c S 3가 2, C의 4가 3. 맞죠. C의 4는 영업사원이네요. 여기요. 색깔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4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쉽게끔 부사장이 출력 안 되는 번호를 보기를 첫 번째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요 하나만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돼요. 굉장히 오히려 심플한 문제였었죠. 왜? 추수, 없셋 인덱스, 매치, 함수, 계산 안 해도. 됐더라라는 거죠. 됐네요. 나머지 것도 우린 봐야 되겠죠. 지금 타이비해사비해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잖아요.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결과는 2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타이비해사가 2니까 cs3. cs3는 뭐예요? cs3. 가면 부사장이네요. 그러면 부사장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셋 a1 콜론 a6이에요. 그럼 a1을 일단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두개 내려와요. 두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콤마 2니까 두개 내려오고, 또두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강수영 부사장, 그리고 1콤마 1, 부사장만 가져오는 거죠. 부사장.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매치. A3, A3에 102가 들어가 있고요. 102의 위치는요, 지금 A2에서 A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첫 번째, 두 번째. 그죠? 2가 결과가 오는 거고 인덱스 a2에서 du, a2에서 du 색깔 부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매치 a3, 요 아까 매치 a3, a2, a6 콤마형 뭐가 왔어요? 2가 왔잖아요. 2. 그러니까 여기가 통째로 2가 되는 거고 이 콤마 3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행 3열, 1행, 2행, 3열, 1, 2, 3 부사장이 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54번 같은 경우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거는 정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 함수 같은 경우 이 D는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줄여서 D 함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썸, SUM, D함수, D 함수, D 썸인데요.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썸,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오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할 필드, 그 다음에 이 d 함수는 꼭 조건 범위가 따라옵니다. 이 조건 범위에 해당되는 필드의 값을 썸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합계를 구하라. 라는 거고, d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필드의 평균을 구하라. d 카운트는요개수를 구하라. 수치의 개수 그 다음에 디카운트 a a 같은 경우는 모든 필드의 개수, 그 다음에 d max max는 최대값이니까 최대값 d min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a 9에서 a 10 직급이 대리 이렇게 조건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는 카운트 D 카운트 그러면 숫자의 개수를 해아려라 라는 거고 이 색깔 나는 거잘 보셔야 돼요. a1에서 c7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그다음에 c1 C의 c1 C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드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점수 필드에서 뭔가를 하라 카운트 해아려라 그다음에 조건은요 a9에서 a10 직급이 대리인 사업만 뭐하라 카운트 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 이승현 대리 1명 공경호 대리 2명. 없네요. 됐네요. 2가 결과가 되는 거고, max, dmax, 마찬가지로 점수에서 직급이 대리, 그 대신 dmax, 최대값. 그러면 지금 이승현 대리 80, 공경호 대리 100, 어떤 값이 더? max, 100이 더,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결과가 왔다라는 거죠. 요번에 또 갈까요 요번에 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시 c 원 점수에서 직급이 대리인 그 대신 뭐예요 민 최소값 아까 이승현 대리 80 공경호 대리 100 그러면 민더 작은 값은 80이니까 결과는 80이 오는 거고 바로 이 부분 나요번에는 이제 180이 왔는데 뭐냐면 썸이에요 썸이니까 아까 이승현 대리 80점 그죠 공경호 대리 100 그래서 80과 100이 더해져서 뭐가 된다? 180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D에버리지 에버리지는 뭐80 플러스 100 그거의 평균이니까 90이 되는 거죠. D에버리지 90 이게 바로 D함수예요. 문제 한번 풀까요?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아래 그 여기에서 D의 민 d i 민 그럼 뭘 구하라? 최솟값 A1에서 C의 u, A1에서 C의 u a1에서 c에 여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 뭐예요 필드 여기를 준 거죠 여기키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e, e에서 es3 조건이 여기에요 몸무게가 6 0이60 이상 그거 하나 갖다 니까 이상이잖아요. 그럼 몸무게가 60 이상인 경우 찾아내겠습니다. 뭐예요? 67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 이대한 69kg 여기 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60kg 이상 한민국 그다음에 이우리는 58kg에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김상공 80kg니까 여기 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것 중에서 뭐예요? D민 채소값. 그 대신 이키 가장 작은 키를 골라라라는 거죠. 그럼 165, 170, 177 180, 제일 작은 키는 홍길동의 165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는 1번에 165된네요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또 갈까요? 이번엔 dsum, 합을 구하는 거죠. a1에서 d 7, a1에서 d 7 7,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1, 2, 3, 4열, 여기 2, 4분기에서 조건은 b 에 원에서 뒤에 투예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안에다 줬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영업 일부.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합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럼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합이니까 합은 이제 이 3분기 합이에요. 여기죠 영업 일부. 그다음에 여기 영업 일부. 20.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네요. 영업 일부. 20. 이세 개를 더하는 거죠. 15도하기, 20도하기, 20. 그럼 40에다가 55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에 55가 된다라는 거죠. 네, d 함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과 배열 수식, 배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에서 이제 열은요,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열콤, 그 다음에 행은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이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열은 콤마를 사용한다. 열콤, 그 다음에 행은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행세, 열콤 행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지을 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또 앞뒤로 중괄호가 붙습니다.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 물론 엑셀 2021서부터는 엔터만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고 자동으로 중괄호가 붙더라.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시고요.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서로 대응하는 원소끼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배열 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열 함수, 배열에서의 행렬식을 구해주는 함수. 행렬식이 무언지 아시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고 그걸 모르시더라도 엑셀에서 행렬식을 구해주는 함수는 MD t 이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m i 스 s 라는 거는 역행렬을 구해준다. 요 정도로. 그 다음에 m m u l t i 플라이 그러면 곱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열의 행렬의 곱을 구해주는 게 Mmult예요. 그 다음에 Percentile.inc 얘는 범위에서 K번째의 백분위수 값을 구합니다. 이히 inc 같은 경우는 include 포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 n c l u d 그래서 k번째 0과 1 경계값을 포함한 그런 뜻이에요. 뭐그 정도로 100분의 값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 그러면은 빈도 횟수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값의 범위 내에서 발생 빈도를 갖다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frequency예요. 가겠습니다. 다음 아래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금액, 한 번에 바로 이거요. 한 번에, 이한 번에 이 금액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D2에서부터 D5까지 다음은 D2셀에, D2셀에 이 D2셀에 입력할 배열 수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단,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이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번에 구하겠다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다라고 보여줬잖아요. 이러면은 단가에 해당되는 C의 2에서부터 C의 C2 5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금액 구하려면 수량 B의 2에서부터 B의 B2 5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처럼 이렇게 따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 2번 볼까요? B의 2에서 B의 B2, 5, B의 2에서 B의 5는 수량이고 곱하기 C의 2에서 C의 C2, 5 단가. 그래서 여기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당연히 금액은 곱하기니까. 여기서는 b2 콜론 bo 그 다음에 곱하기 c2 콜론 o 하고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2번처럼 된다는 얘기죠. 앞뒤로 중괄호가 붙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b2 곱하기 c2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콜론 bo 곱하기 bo 곱하기 co 이거는 수식이 완전 잘못된 거죠. 4번도 s u m product 이렇게 쓰지는 않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범위를 준다. 그리고 가운데 곱하기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58번. 다음 중 배열 수식 및 배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첫 번째.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 상수에는 숫자라든가 텍스트, true 참, 단페펠스 거짓 등의 논리값 또는 샵 NA not available 쓸수 없다는 이제 못 찾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류지값이잖아요와 같은 오류값이 포함될 수 있다. 요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m 디 r m 함수는 배열로 저장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산출한다. 행렬식을 구하는 거죠. 역행렬은 민버스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퍼센 n t i n c 함수는 범위에서 k번째 백분위수, 백분위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때 k는 경계값을 포함한 0과 1 사이의 수이다. 이 INC가 INCLUDE, include 이게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값을 포함한 3번 맞는 거고. 네 번째 프리퀀시 함수는 값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값의 발생 빈도 프리켄시가 빈도 횟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발생 빈도를 계산할 때 세로 배열 형태로 나타낸다 프리퀸스 빈도 계산할 때 사용한 함수 맞죠 네 문제 풀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정렬인데요 정렬 sort 소 t 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나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 오름차순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숫자일 경우에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은 그거예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재배열된다. 오름차순이 있는 거고 내림차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정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글은 대소문자가 없지만 영문은 대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문 대소문자 구분하는 기능을 안 만들어 놨겠느냐라는 거죠.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름차순 정렬시 올라가는 거니까 아까 숫자 같은 경우는 작은 숫자가 먼저 나오고 큰 숫자가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오름차수진, 오름차순이잖아요.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름차순일 때 소문자가 먼저 나옵니다.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순서대로. 시험 문제에서 이거 언급을 잘 해요. 조심하시고요. 영문 같은 경우 대소문자, 오름차순이면 소문자가 먼저 나온다.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하고 내림차순 정렬. 실무에서는 이제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낸다고요.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를 다 섞어놓고 오름 차순 정렬했을 때 내림 차순 정렬했을 때 어떤 게 먼저 오냐, 어떤 게맨 마지막에 오냐 그걸 시험 문제네요. 시험 문제 내니까 또우리또 신경 쓰셔야 되겠죠. 일단 오름 차순 정렬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제일 먼저 옵니다. 숫자, 그 다음에 기호 문자 숫기 기호 문자 특수 문자 이렇게 좀표현은좀 달라요. 숫자 다음에 기호 문자가 와요. 숫기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니까 소문자 대문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숙기 숙기 소대 당연히 소대는 이제 소문자 대문자예요. 영문 숙기 소대 그다음에 한글입니다. 숙기 소대 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맨 마지막이 빈셀이에요. 숙기 소대 한 오름차순 그렇게 알아두시고 단 얘는 당연히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죠. 당연한 거죠.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숙기 소대한 빈 셀은 마지막이에요. 내림 차순 같은 경우는 빈 셀은 항상 이래저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나머지 뒤집으면 돼요. 오름 차순의 반대로 숫자 기호 소대 숫자 기호 소문자 대문자 한글. 그래서 내림 차순일 때는 한글이 제일 먼저 온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름 차순 숙기 소대한 빈셀 이거 외우시고 내림 차순의 경우에는 빈 셀, 맨 마지막이다. 오름 차순이든 내림 차순이든 그다음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 다음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정렬 전에 숨겨진 행및열 표시를 하라. 무슨 소리예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당연히 이동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열이든 행이든 목적을 가지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숨겨 있어야 되잖아요. 정렬했더니 홀라당 나타나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하기 전에는 그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으면 표시하십시오라고 엑셀에서 권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시 이동되지 않음 이거죠. 맞다틀다 시험 문제서 정말 장년잘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렬 같은 경우 최대 64,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64, 64 정렬 6사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첫 번째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위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정렬한다. 정렬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 정렬, 정답은 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세번째,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네번째, 빈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이 된다. 뭐가 빈셀? 이미 배웠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렵다고요. 그겁니다.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 셀은 항상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정렬된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이 된다. 영숫자 텍스트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이 돼요. 한번 볼까요? 영숫자 텍스트가 뭐냐면 이렇게생긴 애들을 우리가 영숫자 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A1 그다음에 A10이 나오고 그다음에 A100 이런 식으로 시리즈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0숫자 정렬,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된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인 경우 A1 나오고 A10, 그다음에 A101, 그리고 A11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A110000000000, 그다음에 A10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A11, A110. 1100, 1100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 숫자 텍스트다라는 거고 영 숫자 텍스트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이렇게 버스에 넣어두시면 돼요. 세 번째,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 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을 갖는다. 아까 뭐가 먼저 나온다? 소문자가 먼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거고. 네 번째,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그러니까 공백을 주고, 이제 문자열이 입력이 되는 거죠.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이 되고, 그래서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오름차순 정렬하면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이 돼요. 그럼 내림차순은 그 반대죠 내림차순 정렬일 때는 숫자 바로 앞에 정렬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요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